간밤 뉴욕증시에서 나왔던 뜨거운 이슈와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부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AI 물결에 올라타는 쉬운 방법. 간밤에 AI가 정말 핫했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시니까 되게 궁금한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AI가 올해 상반기부터 엄청나게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사실 한 3분기 이후에는 AI가 약간 주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올라갔던 것은 소위 체중 감량 시장이 주가가 크게 올라갔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11월 중순에 약간 쉬는 와중에 실제로 어제 오늘부터 다시 AI 관련된 물결이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소식 들으셨겠지만 결국 알파벳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어떤 모델을 발표한 것이 큰 기폭제가 됐고 어저께 또 AMD까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여하튼 시장은 작년에 처음으로 작년 11월에 챗GPT라는 게 공개됐고 특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큰 영향이 없었고요. 2월 17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바로 챗GPT를 장착한 때 이후부터 주가가 고공행진을 엔비디아가 나왔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여하튼 올 한 해 연말은 아직까지 한 20일 정도 남았지만 올 한 해 주시장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누가 뭐라 그래도 AI가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급반등하는 계기를 보여주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크게 올랐고 특히 엔비디아는 올해 S&P 500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200% 이상은 올라갔던 그런 대표적인 주식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주식들이 소위 AI 물결에 동참했다는 걸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번에 그 10월 16일이죠. 한 달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저희도 방송을 해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그나이트 2023의 컨퍼런스에 같이 손잡고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젠슨왕이 그 엔비디아 젠슨왕이 같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또 꿈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도 정리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말씀드리면 젠슨왕이 했던 얘기가 세 가지 레벨을 거쳐서 소위 그 AI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물결은 소위 챗GPT로 시작한 오픈AI 같은 스타트업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것이 첫 번째 물결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물결은 쉽게 그 젠슨왕의 표현으로 보면 엔터프라이즈 시대였습니다.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은 기업에서 소위 자동화하고 업무를 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요. 지금 기업을 상대로 개인당 한 명당 $30씩 추가 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들 접근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 이런 것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많은 어떤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관련된 플랫폼을 장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일즈포스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세컨드 웨이브 두 번째 물결이었습니다. 다만 지난달에 그 젠슨왕이 강조했던 건 서드 웨이브입니다. 세 번째 물결인데요. 이 세 번째 물결은 소위 얘기해서 산업 현장, 천장, 즉 쉽게 해서 공장 차원에서 수많은 AI가 장착되면서 비용도 절감하고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다치고 이런 것들을 편해지고 어떤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물결이 될 수 있다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산업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재 공장 자동화나 인공지능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맞물릴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원투 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결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세 번째 물결까지 가고 있지만 첫 번째 물결 주체 완성되지 않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시차를 갖고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큰 느낌에서 AI 시장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종목별로 많이 접근하시지만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이런 것들 워낙 많이 주가가 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ETF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만 아주 간단하게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챗입니다. 챗GPT의 바로 챗인데요. 라운드리에서 하는 생성형 AI라든가 기술 ETF에 모아진 건데요. 이것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막 그 처음에 상장된 거가 시작됐겠는데 여기 보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것들이 7%, 6%, 5%, 어도비 이런 것들이 5%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국 기업인 바이두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국내 기업인 네이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서 관련된 상성형 GPT에 좀 집중된 그런 기업의 어떤 관점에서 챗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걸 아마 익숙한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IQM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프랭클린 인텔리전트 머신 ETF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세 가지 정도로 그 안에서의 섹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뭐 세일스포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고요.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케이던스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들어가고 인프라를 다루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세 번째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어떤 산업체라든가 공장,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들어가고, 테슬라도 들어가고, 애플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엑슨 엔터프라이즈, 이런 것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두 번째가 프랭클린 인텔리전트 머신이라는 IQM이라는 ETF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챗GPT 그 GPT에 I가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라는 I가 들어가는데, 워낙은 우리 인텔리전트를 많이들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정시로 보면 인베스코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인베스코 AI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소프트웨어 ETF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역시 전 세계 차세대 소위 생성형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인덱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추종하는 구성된 한 100여 개의 기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품 기술 노출도가 아주 높은 큰 기업 100여 개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모두 물론 엔비디아가 들어가고요. 어도비, 메타 플랫폼, 그리고 AMD, 알파벳, 인텔 이런 게 들어갑니다. 세 개가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거의 종목 구성으로 보면 어도비라든가 엔비디아, 알파벳, AMD가 많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종목 이세 ETF가 모두 거래량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종목별로 보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QQQ의 차이가 보면 QQQ 같은 것보다 이런 소위 빅테크 이런 것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지만 조정받을 때는 QQQ보다 더 비중이 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어떤 목표 지점 세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나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주 기업에 투자하기도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실 좀 많이 튀어 올랐기 때문에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ETF 투자 소개해 주셨습니다. 챗이라는 ETF가 있군요. 챗, IQM, IGPT까지 세 가지 한번 AI의 물결에 올라타는 쉬운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헤드라인은 역시나 알파벳 봐야 될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진심, 제미나이를 발표하고 급등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나왔는데 어제는 주가 반응이 별로 없다가 간밤에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월가 애널리스트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많이 쏟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대비 소위 몇 가지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알파벳은 다른 빅테크 중에서 소위 적정 주가까지의 궤례돌이 아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알파벳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알파벳도 52주 최고가 이제는 다시 바짝 아까선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제미나이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경쟁하는 제미나이가 되겠는데 물론 이들에 따르면 자기네가 더 좋다, 더 빠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전문가들의 벤치마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텍스트라든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챗GPT 상당히 발전하면서 3.5 버전, 4 버전, 그러니까 4세대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요. 3.5보다는 빠르지만 4보다는 뭐 그렇게 아주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튼 그거에 대한 질문을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모델이 또세 가지 구분으로 나눈다고 하죠. 나노 모델, 프로 모델, 얼트라 모델인데요. 프로 모델에는 프로 모델을 구글 바드에 일단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울트라까지 가면은요, 수학이라든가 물리학, 역사, 법률, 물리 등 57개 고등 교과목 지식을 조합해서 추론 능력을 테스트하는 대규모 다중언어 데이터에서 90.04%라는 점수를 기록했다라고 쉽게 해서 벤치마크를 발표했는데요. 오픈 AI GPT-4가 86.84%였으니까 자기네 계산을 보면 챗GPT가 더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전문가, 보통 인간 전문가들이 89.8이니까요. 전문가, 인간의 전문가랑 거의 비등한 어떤 능력을
과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약간 이거는 자기네들의 자아자찬 같은 얘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약간 미심쩍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의지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월가 애널리스트의 객관적 평가거든요. 그래서 월가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동안에 쉬었던 알파벳이 단박에 오늘 주가가 회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한 세 군데의, 증권가의 의견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뱅크오메리카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챗GPT에 비해서 경쟁에 뒤처졌다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우려감을 극복할 수 있는 소위 모멘텀을 마련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상승 모멘텀 일부 확보했고 검색 시장이나 기업의 클라우드 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JP모건인데요. 구글의 뚜렷한 발전에 스스로가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이번에 만족했다, 고무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유료화서, 머니타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개인들이나 기관, 법인들한테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구글은 아직 개인들에 대한 어떤 그 유료화 사업은 구글 유튜브의 뭐 프리미엄이나 구글 뮤직 제약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있다라는 약간은 체크할 포인트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이뱅크인데요. 구글의 많은 AI 발표에 이번에 정점을 기록했다.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다만 AI의 성장과 수익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은 이제는 헤드라인보다는 결과에 더 중점을 두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다만 광고주라든가 소비자, 개발자 및 기업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크할 부분이 있다. 다만 전반적인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격차를 단박에 좀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수익화에 대한 관점만 약간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긍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요. 목표 주가까지 올린 것은 지금은 로스 MKM이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목표 주가를 152에서 168달러 올린 게 유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민이, 재미나이, 이게 과연 얼마나 정말 챗GPT에 비해서 강력한지는 뭐 글쎄요,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건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월가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들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주가가 반등하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AMD입니다. 엔비디아보다 싸고 강력하다, H100에 대항해서 MI300X 시리즈를 내놨다고 합니다. 가격 메리트도 확보했는데 여기도 뭐 성능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대단합니다. 젠슨 황과 리사스는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그 친인척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가계도를 찾아보면 우리로 보면 5천 정도 관계인데요. 여하튼 젠슨 황은 창업자고 리사스는 여기 AMD에 있어서 거기 있다가 이제 CEO까지 된 분인데, 여하튼 이 두 양반의 정말 전 세계에서 AI 관련된 칩을 이끄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신규 AI 칩 MI300이라는 것을 발표한 그 효과가 단박에 나타나면서 오늘 거의 10% 가까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뭐 대단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한마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있고 다 자기네가 좋다 빠르고 가격도 저렴하고 속도도 빠르고 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물량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발표한 걸 보면 2027년까지 자기네들의 AI 프로세서 시장 규모가 4천억 달러, 앞으로 이게 4년 동안에요. 4천억 달러 올라갈 수까지 커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에 상당히 이제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 눈이 번쩍 터진다. 그래서 엄청나게 깜짝 놀랐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블룸버그도 썼습니다. 블룸버그가 눈이 번쩍 떠지는 예측을 했다는 건데 그게 왜냐하면 4천억 달러 이번에 4년 동안 4천억 달러 예상했는데 지난 8월 불과 3개월 전에 그러니까 3개월 전인가 실적 발표를 전후거든요. 그때는 2천억 달러 정도 예상했거든요. 근데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뭐 저렴하고 메모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산이 캐퍼가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기네가 보기엔 그 시간이 결국 문제지만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중시하셔야 될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지난번 실적의 이유는 약간 실망스러우면서 목표주가 줄 하향됐었는데요. 이번 이벤트 이후에 레이먼드 제임스 한 곳이 목표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워낙 강력 매수를 얘기하던 곳인데요. 125에서 140달러를 올려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AMD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궁금하시면 그럼 엔비디아를 팔고 AMD를 바꿔 타야 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엔비디아와 AMD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리사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사스의 AMD는 자기네가 더 마켓셰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시장은 쉽게 해서 치킨 게임으로 혼자가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 명의 승자가 나올 수 있다는 표현을 리사스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정확히 인터뷰에서 그 용어를 그대로 썼었거든요. 매우 큰 성장의 기회가 있고 자기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엄청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까지 잠깐 말씀드리면 AMD는 오늘 주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PR이요. 내년 실적 기준을 보면 33.5배입니다. 엔비디아는요. 여러분들 보면 엄청나게 비쌀 것 같지만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거의 이제 내년 말 기준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불과 22.5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같은 상대 밸류를 보면 AMD가 50% 이상 비싼 거다.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를 팔고 AMD를 사기보다는 엔비디아도 사시고 AMD도 사시면 그 정도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명쾌하네요. 엔비디아도 사고 AMD도 사면 된다. 젠슨황과 리사수 같이 좀 박수치고 좋아할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역시 종목인데요. 코스트코입니다. 슬슬 특별배당 줄 때가 됐는데 연일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벌써 6거래일 연속 상승이더라고요. 특별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아직 소식이 없나요? 네, 뭐 특별 배당도 있고 뭐그 연회비 인상도 있겠지만 네네. 오늘 특히 말씀드린 것은 뭐 6일 연속 올라갔지만 오늘은 드디어 역사적으로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기존 가격은 2022년 4월 7일 가격이 608.05달러였거든요. 불과 1달러, 2달러밖에 넘은 거 아니지만 의미 있게 기존에는 50일 최고가였다. 그러면 오늘은 610달러로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마감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12월 14일이니까 다음 주입니다.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매출은 577억 달러에 주당 이익은 3.41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관전 포인트가요. 첫 번째는 역시 멤버십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연회비가 올라가는 것이 속상하죠.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뭐 값이 안 오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즘 물가가 엄청나게 여기저기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에서 점심 먹더라도 만 원짜리 이하를 점심 먹을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럴 텐데 뭐 김밥만 하더라도 5천 넘는 게뭐 수타인데요. 지금 코스트코는요. 코스트코는 언제 마지막으로 그 연회비를 올렸냐면 2017년 6월 1일에 올리고 올린 적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5에서 6년마다 올렸는데 아직까지 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가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얘기는 기대하고 있지만 CEO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편하게 장사하고 싶지 않고 모든 고객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멤버십 피가 언제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올릴 그런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발표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너무 큰 기대는 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멤버십 피가 올라가면 이 멤버십 피가 거의 영업이익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특별 배당입니다. 특별 배당은 2012년 이후에 보면 네 번을 특별 배당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배당 규모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현금이 쌓이면 한 번씩 이렇게 특별 배당을 합니다. 이거 역시 3, 4년에 한 번씩 특별 배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년 만, 거의 횟수로 지금 3년이 됐는데도 아직은 발표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특별 배당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마지막으로 특별 배당이 2020년 12월에 했던 10달러가 되겠는데요. 그럼 이거를 어떤 재원을 주냐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2023년 3분기 현재요. 현금성 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152억 달러가 됩니다. 이 규모가 딱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딱 2020년 말에 그런 그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단박에 10달러씩 주면서 전체적으로 44억 달러를 소진한 적이 있습니다. 즉, 44억 달러 정도를 주면서 다시 일정 수준 이하로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또 그런 때가 됐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월가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11월 말까지 해서 최소한 또 11월 이후만 하더라도 최소 3군데가 목표 주가를 올려라. 물론 JP모건 너무 많이 올랐다 내린 적도 있지만 지난 9월 말 이후를 보면 최소 8군데 정도가 목표 주가가 올려놨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 얘기하듯이
코스트코를 한 번도 안 가본 분은 많지만 한 번만 간 분은 없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 것이 바로 코스트코 아니겠습니까? 코스트코 주주분들은 꾸준하게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최소한 코스트코 연회비를 쓰시면서 코스트코에 쇼핑하시는 미국 주식 투자가라면 한 주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가는 기업은 이유가 있겠죠.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코스트코. 아마 이번 연말에도 많이 가시지 않을까.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왕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